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 물류론 첫 시간이죠. 무역과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시험에는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 물류라는 개념을,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행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개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역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이미 정확하게 말로 한자 한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고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무역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럴 때 막연하게 대답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경제 활동이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내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벽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장벽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성격이 다르고 문화, 관습, 그 다음에 언어, 화폐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무역 장벽들 중에 언어와 관련되어진 장벽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장벽들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장벽보다도 더큰 장벽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문화라는 장벽이죠. 상관습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특히 문화와 관련되어지는 특히 종교와 관련되어지는 이런 장벽들은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 조사 같은 거 수행할 때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나 교육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 이런 것 또는 유통 구조 이런 것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문화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관련되어지는 장벽까지 극복을 할수 있다면 우리가 무역이라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 상거래라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거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역이라는 이 용어는 고대 사회 때부터 존재를 해왔고 지금까지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어요. 그러한 표현 방식들 중에 우리가 이제 외국 무역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표현 방식이 있고, World Trade라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협의적 의미, 광의적 의미로서 무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정의를 할수 있어요. 좁은 의미의 무역은 눈에 보이는 유형제만을 통한 무역을 뜻하고, 넓은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든지 용역, 서비스와 같은 부분까지 포함한 우리가 무역을 이제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의 무역이라고 부르죠. 자, Foreign Trade Act, 외국 무역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경제 주체, 좀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의 주체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외지향적 의미에서 거래를 한다 해서 Foreign Trade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무역 관련 법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 제일 중요한 법규는 바로 대외무역법이라는 법규가 있어요. 이 대외무역법에 외국인들이 볼때 우리가 이 법이 무엇이다라고 영어 이름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 대외무역법의 영어 명칭이 뭐냐면 Foreign Trade Act예요. 외국무역법이에요. 외국무역법.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법이에요. 우리나라 국내법. 그래서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외지향적 의미에서 무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국내법, 무역에 대한 기본법, 대외무역법을 Foreign Trade Act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표현이 있어요. International Trade. 무역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장벽들인데 이러한 장벽들을 서로 극복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될때 우리가 이것을 국제무역,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이라 할 때는 전부 International Trade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거 말고 우리가 월드 트레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이라는 개념인데 세계 무역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고 거래를 수행하는 건데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있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벽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장벽을 없애고 원활하게 무역을 수행한다. 불가능한 거죠. 그냥 유토피아 이상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자가 나타나고 그 절대자가 한 개의 국가로 지구를 통일시킨다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계 무역이 뜻하는 거는 무역이 많은 장벽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무역의 장벽을 최소화해서 없애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모습을 만들자라고 해서
정해진 용어가, 만들어진 용어가 월드 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라는 용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이 등장을 하면서 정보통신 기술도 같이 고도로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전자무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아니면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 중에 일부 분들은 해외 직구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전자무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다가왔고, 앞으로 전자무역과 관련되어지는 범위라든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역과 관련되어진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무역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무역이라는 표현 대신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상거래라는 표현, 국제상거래, International Commerce Transaction, 이런 국제상거래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